톰의 페인트샵. 안녕하세요, 스티브.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스펀지밥을 보는 게 더 좋다고요? 그럼 톰의 페인트샵에 가면 스펀지밥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가볼래요? 함께 가요. 안녕하세요, 톰. 스티브가 스펀지밥처럼 되고 싶대요. 변신시켜 줄 수 있어요? 좋았어요. 기대되네요. 먼저 무엇을 하나요, 톰? 스티브는 약간 다른 노란색이어서 이걸 사용하면 완벽해질 거예요. 좋아요, 스티브. 자, 다음은 무엇인가요? 아, 셔츠를 위한 거군요. 그렇죠? 다음은 뭐죠? 바지인가요? 와, 정말 스펀지밥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스티브. 초록색이요? 스펀지밥에 초록색도 있나요? 스펀지를 칠하기 위한 스펀지네요. 이제 알아볼 수 있겠어요. 와, 정말 스펀지처럼 보여요, 스티브. 다음은 뭐죠? 아하, 저기 있는 게 무엇인가요, 톰? 그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오, 이빨이군요. 마음에 들어요, 스티브? 좋았어요. 정말 스펀지밥처럼 보여요. 아주 잘했어요, 톰. 원하는 대로 페인트가 됐나요, 스티브? 마음에 들었다니 기쁘네요. 잘했어요, 톰. 이제 일하러 돌아가야죠. 이런, 스티브.
일은 안 하고 스펀지밥처럼 비누방울을 불고 있네요. 새로운 모습을 즐겨서 기뻐요, 스티브. 나중에 봐요. 잘 있어요, 탐.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벤. 오늘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어디 가고 있어요? 민복인가봐. 탐의 페인트샵에 가나요? 아, 어떤 변신을 할 거죠? 아, 멋있다. 마다가스카의 아프리카 사자인 알렉스가 되고 싶어요? 아, 멋지네요. 그럼 탐의 페인트샵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탐. 베이비 벤이 변신하러 왔어요. 마다가스카의 아프리카 사자인 알렉스로 변신하고 싶어 하네요. 갈 수 있나요? 탐이 우선 보호 안경을 쓰라고 하네요. 이제 페인트 칠할 준비가 됐어요, 베이비 벤. 맞아요, 베이비 탐. 베이비 탐의 눈도 보호해야죠. 좋은 생각이에요, 베이비 탐. 테리도 보호 안경이 필요해요. 베이비 벤을 알렉스로 만들려면 갈색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 사자인 알렉스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베이비 벤. 다음은 무엇인가요, 탐? 네, 알렉스의 얼굴에 맞는 금색이에요. 페인트 붓도 필요해요. 와, 벌써 사자처럼 보이네요, 베이비 벤. 어떤 게 더 필요하나요? 아, 사자 갈기군요. 몇 가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와, 멋지네요. 공원의 왕이 됐어요, 베이비 벤.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샘. 어디 가고 있어요? 다음에 페인트샵이요. 어떤 캐릭터로 변할 거죠? 올라프요. 프로즌에서 나오는 올라프?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톰. 눈사람이 될 준비 되었나요? 그럼 들어가 봐요.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죠, 톰? 샘을 올라프처럼 하얀색으로 칠한다고요? 오케이. 와, 샘 하얗게 되었어요. 지저분하게 되면 안 되겠네요. 다음은 무엇이죠, 톰? 눈썹인가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올라프처럼 되어가네요. 다음은 무엇이죠? 올라프의 코는 당근처럼 조각된 나무로 한다고요. 오케이, 톰. 완벽해요. 그럼 풀을 사용할까요? 좋았어요. 이제 끝인가요, 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밖으로 가봐요. 눈덩이? 이건 어디에 쓸 거죠? 스노우 바퀴군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보는 게 정말 처음이에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나뭇가지요? 오케이, 톰.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할지 알아보죠. 이제 나뭇가지를 이용해 볼까요? 올라프의 머리카락을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팔도요. 이제 끝인가요? 그렇군요. 이빨이에요. 자, 해봐요, 샘. 정말 멋져요, 샘. 안녕하세요, 올라프. 아니, 샘. 같이 눈 사람 만들래. 잘 가요, 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톰의 페인트샵. 구급차 앰버가 응급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정말 빠른 속도 봐요. 아, 잠깐만요. 웃고 있네요. 톰의 페인트샵으로 가고 있어요. 쿨이에요. 안녕하세요, 톰. 앰버가 변신하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톰. 앰버,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지 알아요? 아름다운 소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좋아요, 앰버. 탐을 따라 페인트샵으로 들어가 봐요. 먼저 보호 안경을 써야 돼요, 앰버. 아, 맞아요. 사이렌도 제거해야 하고요. 좋아요. 다 준비됐어요.
어떤 기본 색상을 사용할 거죠, 톰? 손은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갈색으로 시작해서 다른 색깔을 위에 올리는 거예요. 와, 이제 정말 구급차처럼 보이지 않네요. 그건 어디다 쓸 거죠? 그 총으로 엠버에게 페인트를 쏠 거라고요? 허, 정말 신기한 페인트 작업이네요. 자, 준비해요, 엠버. 참, 참 좋은 생각이었어요. 자, 이제 앰버의 코를 칠할 피부색이 필요해요. 바퀴가 발굽처럼 됐어요, 앰버. 아, 바로 그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붓도 맞는 사이즈고요. 어어, 앰버가 재채기할 것 같아요. 간지러웠어요? 이제 붓은 안 쓸게요, 앰버. 이제 액세서리 몇 개만 하면 돼요. 이 큰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와, 이제 정말 소처럼 변해지고 있네요. 좋은데요? 아, 좀 이상해 보여요. 아, 그래요. 소는 안경을 쓰지 않죠. 아, 톰, 그 화장 상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눈썹이요? 맞아요, 톰. 손은 정말 예쁜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앰버도 맞았어요. 소가 아름다울 수 있었네요. 톰, 이것도 참 좋은 페인트칠이었어요. 참 고마웠어요. 앰버도 변신을 참 좋아하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트로이. 뭘 보고 있어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톰이 트로이를 페인트 칠하러 오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캐릭터로 변할 건가요? 그래요? 비밀이에요. 톰이 페인트와 도구를 트레일러로 가지고 왔네요. 어떤 색깔로 시작할 건가요? 초록색이요?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트로이에게 보호 안경을 먼저 쓰게 해주죠.
됐어요. 자, 트로이를 페인트 칠할 시간이에요. 와, 멋있어 보여요, 트로이. 다음은 뭐죠, 탐? 삼각형? 이 모양은 어디에다 이용할 거예요? 그 삼각형도 페인트 칠할 건가요, 탐? 그 붓이 딱 맞는 붓이에요. 이 비늘 같은 삼각형 모양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톰? 트로이, 펑크 락커 같아요. 더 해야 할 게 있나요, 톰? 참 이상한 스티커네요. 맞아요. 삼각형처럼 이것들도 노란색으로 칠하죠. 이제 트로이의 초록색 페인트 위에다 붙인다고요? 그럼 다 끝인가요, 탐? 공룡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트로이! 아니, 공룡 기차 트로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수고했어요, 탐! 다음에 봐요, 톰. 그리고 잘 있어요, 트로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